알려드리는 부동산 발품 전문 리포터 공희연입니다. 요즘 대전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새 아파트 분양 소식에 대해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 10월 분양 예정인 신규 아파트 대전 한일제 L센트로를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단지에서 조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유등천 수변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푸릇푸릇한 모습이 바로 대전 한일제 L센트로의 미래와 딱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한일제 L센트로는 대전 지하철 3호선 역할을 할 충청권 광역철도와 지하철 1호선이 함께 지나는 용두역 신설 소식과 더불어 우수한 입지 조건 때문에 요즘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살 집인데 주변 환경이 어떤지 또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 발품 팔아서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실까요? 짜잔! 네, 저는 지금 대전 한일제 L센트로가 들어서는 용두동 1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와!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시면 용두동이 주택 재개발로 재탄생하는 역사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핫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대전 첫 환승역인 용두역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출퇴근하시는 분들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와 시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정문 위치에서 용두역 예정지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해서 마스크는 쓰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버튼 보이시죠? 시작과 동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한 지금 반 정도 온 것 같거든요. 1분 20초 정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기! 저기가 바로 용두역 예정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도착해 가는데요. 감독님, 얼마나 걸렸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한 3분 31초 정도 나왔거든요. 제 걸음이 조금 빠른데 여러분들은 한 4분 내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역이 생긴다는 소식도 정말 반가운데요. 여기다가요, 충청권 광역철도와 또 지하철 1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라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세종, 충북, 충남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는요, 한 해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충청권 대표 교통망이 될 예정인데요. 2024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개통 후에는요, 이케아가 있는 계룡역과도 환승 없이 약 20분 만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청주공항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전 한일제 L센트로는 신설 예정인 용두역과 함께 기존 1호선 오룡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전 지하철 듀얼 역세권이 되면서 생활 반경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휴대폰도 듀얼, 모니터도 듀얼인 시대, 이제 입지도 듀얼이 대세인가 봐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계룡로와 또 대전을 가로지르는 동서대로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도심 안에서도 밖으로도 차 통할 때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통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육 환경이 어떤지 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대전 목양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 한일제 L센트로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초중고를 가깝게 도보통학으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명문 학세권 단지이기 때문인데요. 대전 한일제 L센트로는 약 400m 거리에 있는 목양초등학교 배정지역으로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아이들도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제가 목양초등학교에서부터 한일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제 옆에는 대전 한해체 엘센트로 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시면요, 목양초등학교와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게이트 1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게이트 1에 도착해서 정지를 누르면 3분 49초 정도 나옵니다. 제 걸음이 조금 빠르니까 한 4분 내외 정도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도보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대전 한해체 엘센트로가 들어서게 될 사업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부지 인근에는 명문 중에 명문학교 대성중고등학교와 충남여자중고등학교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둔산동과도 인접해 있고, 네, 을지대학교도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대전 한해체 엘센트로에서 우수한 교육환경도 안심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환경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생활환경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짠! 차로 5분 안에 이 생활환경 중 하나인 코스트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쇼핑마트도 쓱 하시거나 반짝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필요한 물건 바로 구입할 수도 있어야겠죠? 뒤에 보이는 코스트코 대전점과 인근의 홈플러스에서 우리 가족 장보기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일백화점과 롯데백화점도 차로 약 5분이면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차로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3병원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전 유일 3급병원인 충남대학병원을 비롯해 다수의 큰 병원들도 위치해 있어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입주하시게 되면 2층 규모의 단지 내 상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용둔 2구역, 용문 1, 2, 3구역까지 개발돼서 신흥 거대 주거타운이 만들어진다면 중구와 서구 생활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대 상권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중구와 서구의 생활 인프라를 원 플러스 원, 더블로 누리는 아파트라니 정말 탐나네요. 네, 지금까지 생활환경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자연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해보실까요? 가을엔 편지를.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유등천 수변공원을 걷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가을의 소리, 자연의 소리 들리시나요? 단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이렇게 유등천 수변공원을 만날 수가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 녹지가 단지와 맞닿아 있어서 사계절 푸른 자연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단지 안 예정인 어린이공원과 용머리 어린이공원, 중촌시민공원이 가까워서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하기에도 정말 좋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이런 힐링 공간이 있다는 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둘러본 대전 한해체 엘센트로의 입지 환경,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대전 최초의 환승 역세권과 명문학군, 중구, 서구 더블 인프라와 자연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가 모인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거타운에 첫 번째로 들어서는 만큼 기대도 큰데요. 변화하는 대전 중구의 중심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프리미엄이 기다려집니다. 라이프스타일을 한 단계 업 하고 싶다면 주목해주세요. 지금까지 발품 전문 리포터 공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